여러분, 제가 소리가 없어졌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생각보다. 여기 달랏의 유명한 크레이지 하우스, 가우디 성당을 건축물을 뻔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크레이지라는 것은 미치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답니다. 왜 이런 걸 이렇게 했었을까요? 진짜 이건 미친 짓이야. 너무 무서워요. 길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정도? 근데 너무 높은 데까지 이렇게 길이 좁으니까 고소공포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저를 그 오르고 내리는 저런 게 다 계단인데 너무 좁아서 고소공포증이 막 절로 일어납니다. 근데 마리만 저기 올라갈 때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제 여기 뭐지? 기프트샵. 그런 샵이네요. 또 구경은 멈출 수가 없죠. 들어왔으니. 와, 농. 베트남 분들이 많이 쓰는 농이 여기 있네요. 와. 와. 이런 게 벽에다 다 걸어놓고 장신구로 쓰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다 술을 놨는지.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이따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오자이도 보이고 막 그러네요. 털이야, 털. 이거는. 완전. 잠깐 여기서 제가 오다를 받아왔어요. 소녀딸 토끼 모자를, 겨울 토끼 모자를 사기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잠시 후 영상 다시 킬게요.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네요. 뭐 저는 약간 귀신의 집인가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길을 술래잡기 하듯이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은 되게 빨리 못 찾아가게 다 걸쳐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진짜 그 옛날 당시에는 정말 크레이지라고 불렀겠어요. 네,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집을 짓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이 나라 사람들 또 이걸로 관광료를 받고 돈을 벌어먹고 있잖아요. 와, 이런 데는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 그냥 방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사람 들어가는 문. 꼭 관짝 들어가는 것 같죠? 이렇게 어두워요. 아까 다 다녔던 거. 야, 이런 가면 보이는 거 없는지 알아? 자, 이제 꼭대기까지 갔다가, 으시시하게는 해놨는데, 무서울 정도는 아니고, 약간 길이 좁고, 협소해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려오면 이렇게 카페가 있어 메뉴들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상어가 와. 근데 이게 물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아, 여기가 센터인가 봐요. 저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저는 알지요. 말할까요 말까요. 파티도 열리는 그런 연회장 같아요. 저 벽에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와인 마시면서 파티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여기 등도 예쁜 거 달려있는 거 보고 저기 옆지기가 저 반대편에서 저를 사진 찍고 있답니다. 멋있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보세요. 이거 공사할 때부터 이런 현장들 사진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붙이고 또 다녀가고 이래서 여기가 유명해졌겠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설계도. 설계도까지. 대단합니다. 이게 범선 같아요. 범선. 배. 이렇게 앞 모양이. 그죠? 멋있어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안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바퀴 나오는데, 와,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보입니다. 제 눈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우와. 스파이더맨, 아니야. 스파이더맨은 아니고, 왕거미. 우와, 무서워라. 왕거미인가? 왕거미. 우와, 으! 뭐예요, 이거? 우와. 왕손. 와. 뭐야. 개미가 이 궁전을 삼킨 것 같아요. 삼킨 모습. 우와. 그런데 그 앞에는 요런 비단 잉어들이 모여 있어요. 와, 크레이지 하우스에 숙박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와, 이렇게. 와. 저기 세면대가 있고요. 침실은 여기도 있고 식탁 6인용. 여기서 한번 자보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다음에는 여기 한번 꼭 숙박을 예약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밤에는 조금 무섭기는 할 건데. 여기도 숙박 코너인가 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내를 이렇게 밤에는 문이 닫히게 돼 있네요. 와, 이렇게 조금 어두컴컴하고 이래서 좀 무서워 보이는 건데, 저기 화장실 보이시나요? 타일 너무 이쁘게 깔렸고, 여기는 요거를 콩콩콩콩 이 대나무 같은 거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 위에가 침실이 있나 봅니다. 여기는 보니까 2인실입니다. 제가 여기 숙박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그럽니다. 다른 숙박지구로 또 올라갑니다. 저 여기 놀러 왔어요. 숙박 판매하러 안 왔는데 궁금해서요. 여기 길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좁아요. 근데 약간 고소공 복증이 있어서 마리맘 이런 데 잘 못 올라가는데 카메라 보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져요. 바닥 보고 올라가면 현기증 나서 넘어질 듯 싶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길이 이렇게 좁아요. 여기 가는 길이. 어떤 집이 있을까요? 여기는 사람이 머물고 있나 봅니다. 이 내려가는 길. 응? 내려갈 거야? 이거는 6인실이었잖아요. 여기는 4인실입니다. 찻잔이 4개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4인실. 너무 재밌게 돼 있어서 자꾸 땡겨요. 와, 여기서 자보고 싶다.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 귀신의 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입니다.
카메라 보니까 훨씬 덜 무섭긴 해요. 근데 넘어질까 염려는 해야 됩니다. 진짜 묵은. 묵은 선인장들인가? 근데 이게 선인장 같기도 하지만 용가나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혹시 그 용가나무일 수도 있어요? 요리는 또 올라가면 다른 거. 아까 아마 처음에 찍었을 겁니다. 이제 내려가요.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얇은 피자 같은데요. 이렇게 하덕에다 숯불에다가 식재로 구워주는데 얼마나 얇은 줄 아세요? 다 완성된 게 이렇고요. 지금 완성 덜 된 게 이런데 우리가 부침개 할 정도에 문지 할 정도로 이렇게 와 저게 완성된 거고요. 이게 이제 완성 덜 된 거예요. 이게 피자예요, 피자. 아줌마 주시는 거 보세요. 아, 뜨거워. 라이스 페퍼. 라이스 페퍼에 계란 팥. 와. 잘 보세요. 베트남식 피자. 계란 후라이처럼 노른자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얇은 라이스 페퍼에 제가 다 봤어요. 야채를 올리고 계란 한 개를 풀고 치즈를 녹이고 소시지 자른 거를 올리면 이 익으면 우리나라 방식에 저 뿌리는 거 있죠? 저 뿌리는 거가 라면 스프 냄새가 나면서 엄청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익으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를 만드십니다. 보세요. 저 검은 게 젓갈통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많은 요리집에 저 젓갈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 이거 보세요. 치즈가 반글반글 끓고 있어요. 이게 거의 다 들어가는 증거랍니다. 이렇게 주면 가위로 이렇게 우리 부침개 자르듯이 자르는데요. 뭔 줄 아세요? 바삭 바삭 바삭. 피자라 하기엔 얇으면서 바삭바삭. 근데 여기 날마다 손님이 많아요. 길거리 손님들.